아, 저거 떡 너프 해야 돼. 빅남. 다시 잡을 만한 거 있는데, 로그라이크 게임에서 안 나오면 그만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덱을 짰으면 잡았겠지. 이미 볼 만큼 본 거랑 한 번도 안본 거랑 비교를 함. 오동놈 등골 빨아먹기. 뭐야? 또 들? 또 시? 먼지. 슈루트루즈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빌더스보단 몬스터 트레인에 가까운.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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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써. 왕관 달자. 짐쇠. 안개통. 재활용 이 자리 뽑아도 재활용이 없는데. 열매 칼 해야겠다. 일단 왕관. 피젤 메인이라 싸다고 쓸만한데. 대규모 무효화. 뭐해? 환장하겠네 진짜. 아, 잡은 거 같네요. 공격력 6인데 뭘로 막음? 할아버지.
디디디디 냠냠이 아직 못 봐서 모름. 와, 죽팔. 오늘 썼는데 왜 이렇게 이득 본 느낌이 안 날까? 벌거우. 볼고는 어디서 따온 이름일까? 애매한데. 모임? 인게임 중에는
예, 그냥 딜 얻는 게 맞겠지. 잡아내 뭐. 껍질 미리깐 몰고 싸대기 먹엉. 싸대기를 맞고 사방한 불고. 할아버지 다 나으셨네. 피해를 네 번이나 막을 수 있다. 얼음 탄도탄. 대규모 무효화 있으니까 잉크병은 필요 없는 거 아닌가? 기어의 머리를 빼자. 쓰레기는 부상 같은 거예요. 따로 쓸 때도 생김. 이런 거 재활용하면 쓰레기 파괴함. 넘사. 아, 힘들다, 힘들어.
이글루. 이글. 드래기 보스 먹게? 왠지 가능할 것 같네. 내 잉크병 발음. 어우 빡세. 명치 달려야겠지? 와, 진짜 힘들다. 잡기 잡았지?
어우. 시스템 다침. 노움 여행자한테 갈까? 보석 한 개보단 보석 세 개가 세겠지. 보석이 아니라 보물. 선크림. 작은 물건. 가차 폼퍼 피즐. 왕관은 첫 턴에 잡혀요. 비용 없이 낼 수 있음. 빛나는 항아리. 눈 케이크. 동료를 쓰는 거면 한번 공짜로 주는 거죠. 항아리가 능력 두 배였나? 능력 두 배. 띵. 이렇게 하면은 모든 적에게 눈 효과 2구요. 시베리아에서 얼어 죽을. 얘들한테 돈 파밍 좀 할 수 있겠다. 이놈 시키. 와우. 보석다리. 근데 이제 뭐함? 야, 이거 몇 골드야 이거? 아유. 맛있겠다. 공격력이 1 모자라네.
암 콤보만 나오겠다. 퀴즈 영화를 해봤어. 몸 이부여라 똑같을 텐데. 아, 콤보네. 달달하게 먹고 갑니다. 어? 선크림 복사? 아니 근데 선크림 전부 다 스노펠에 바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항아리 넣으면 눈내성 없는 애들은 끝날 때까지 얼음 아님? 당장 해야지. 예시. 영감님 선크림 발라요. 저걸 줬다 바르네. 선크림 바를 쓰레기가 없네. 고집 퇴각 불가. 나 퇴각하네. 냉동계. 얼음 탄도탄 저거 빨리 치워야 될 것 같은데. 저거 빨리 빨리 죽여. 저거 배신자. 저거
쓰레기 가져오고 보물은 안 빠질걸요? 아이 고블린한테 빙 뜯어야 되는데. 근데 스노펠 있으면 무한 스플링 되는 거 아님? 야, 돈 내놔. 야, 돈 내놔. 선크림 한 번만 더 바르면 하지만 하나도 없지. 우리 집 염소가 미쳤어요. 디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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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격시 공격자에게 본부여. 로키 저거 빨리 잡아야 되네. 잉크사. 선크림 복제할까 진짜? 낭만 못 참지. 경로 추가 본부여. 스노펠을 바르면 되지 않음? 어? 부럽다. 어려운 얼법. 어차피 체력 사면 맞으면 뒤지는데 뭐. 스노펠에 바르면 좋긴 한데 이거 내가 클리어하면 버프로 나오기 때문에.
적당히 바르겠습니다. 미쳤다. 아니? 아니 이거 항아리만 발라도 아이스 에이지 미쳤다. 공상 파편이 심장 잡을 때 제일 좋을 것 같던데. 그냥 선크림 하나 더 할까? 템포 못 따라가는 거 아님? 아이 심장 아직 한 번도 못 잡아봐서. 무섭다. 앞에 무작위 두 마리 저거. 아, 이제 무작위 아니구나. 아씨. 야, 쳤냐, 이건데? 쳤어? 어? 쳤어. 리롤 할 필요는 없지, 이거는. 한 대 쳤다고 죽이는데 본인도 죽었어. 어대 따라쟁이 잘못하면 끔살 당하겠다. 우와 겁나 쎄. 아, 근데 이거 수비 어떻게 하냐? 할아버지 힘을 숨기고 있었네. 선크림 하나 더 먹어요. 오졌다. 매턴이야 매턴. 아 모기.
이런 거 이제 그냥 나도 되지 않음? 아 그래도 남겨놓자. 아니 스노펠 개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카드 보는 눈이 없었구만. 아이씨 이제 진짜 뭐하냐. 보프도 못 움직여. 아니 아 보프는 움직일 수 있네. 냉기 저항은 그래도 움직이는구만. 아 근데 이제 항아리 얘한테 안 줘도 된다. 항아리 이제 누구 주지? 피즐. 시간을 멈춰라 마이월드야. 올빙결 스노펠 미쳤다 진짜. 이게 게임이지. 한번 더 걸 수도 있다. 아! 알아버지. 두 번 걸면 안 되는구나. 지식이 들었다. 괜찮아. 실수해봐야 알 수 있는 거지. 저게 영댐도 추댐이라. 근데 영댐짜리는 알아보기가 좀 힘들어서. 이게 영댐인지 데미지가 없는 건지. 할아버지. 아, 또 지는 거 아니야? 나 좀 그만 지고 싶어. 몇 번 졌냐고. 봅시다. 일단 위에는 무적이, 밑에는 광역. 얘네 둘 다 눈 면역. 모르겠네. 그래도 광역은 확정인데 무적이는 확정 아니니까 스노펠은 위에 둬야겠지? 스노펠 지킬 수 있게 체력 높은 애들 앞에다 배치하고. 피즐은 그래도 빅남. 뭐야? 아 벌써? 아니 잠깐만, 레디하면 이동 불가가 아니라고?
아, 이거는 아니 레디하면 이동 불가여야지. 잉크 던지면 됨. 일단 선크림이랑 블레이즈 본 바르고. 운세자? 허리귀족. 여기까지는 맞고. 서리공수 서리석탄병한테는 걸어주고 이제 움직일 수 있다. 이거 걸면 어차피 쟤네 못 움직임. 고요하다. 얘한 번밖에 못 막아서 쓰레기 머리가 더 놀 듯. 스노펠에 선크림 딱 한 번 더 발라야 돼. 이러면 이제 서리 공수랑 서리 척탄병만 조심하면 된다. 피즐이 항아리 맞는 게 맞고. 궁수 잡아야 되니까 윗열부터. 드디어 버전 만들 수 있는 걸까? 잉크, 광역 잉크병 뽑으러 가야 되나? 마지막 선크림 바르러 가야 된다. 니 마법은 소용없다. 이것도 이제 선크림 바르면 궁수 공격 못하지. 야, 이게 와일드 프로스트지. 니 까파네. 이걸 리롤 치는 게 맞겠네. 궁수가 지금 궁수가 제일 문제니까. 지금 잉크 묻어 있어서 무작위 아님. 아, 이게 맞겠다.
쟤도 잉크 발라줘야 되는데. 두 턴에 한 번 움직이는구나. 눈 저항이 있어가지고. 방역은 빼고 일단 방역 없으니까 괜찮아. 스노펠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잉크병 걸어가서 어차피 4턴 전에 저거 깨어나니까 버려야겠다. 이거 필요없는 거. 싸대기 맞고 가. 이렇게 맛있을 수가. 어려운 알밥. 얘네 죽고 진짜 보스 나오는 거 아님? 모두 고려하기. 근데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다. 빚을 피는 세우고 가자.
예, 플레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승. 할아버지 게스네 바다게임즈. 예. 와, 세계 최초 심장 클. 심장 허접팩. 아, 근데 되게 소규모로 만들었네. 아닌가? 성복! 심장 허접 만들기 새로운 부적.